소리로 공부하는 관음 한국사 11번째 시간입니다. 고려 전기 주요 왕의 정체, 태조, 자, 광종, 성종, 현종, 문종, 정말 잘 나오죠? 자, OX 시작하겠습니다. 1. 태종은 호족 세력의 위협을 받자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칭제 권한을 시행하였다. 해종일까요? OX, X고요. 광종입니다. 2. 정종은 석영 천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예, OX. 오고요. 자, 정종은 세 번째 왕이었었습니다. 3. 쌍기를 등용한 왕은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여 국가 재정 기반을 확대하였다. 예, 후추에서 귀한 쌍기를 통해서 자, 실시했던 왕, 뭔가 쌍기를 등용한 왕은 바로 광종이고요.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시행했죠. 자, OXO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쌍기가 노비안건법을 제안했다. 그건 아닙니다. 쌍기는 과거 제도를 주장했어요. 4. 최승로가 5조 정적평에서 가장 비판한 왕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복색을 자색, 비색, 청색, 황색으로 나누었다. 여러분 복잡하죠? OX 일단 무조건 X 한번 불러봅시다. X. 자, 최순로가 5조 정적표를 쓴 것은 성종 때인데 그 안에서 자, 그글 중에 가장 비판한 왕은 광종이죠. 자, 그럼 이제 광종 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한 거 맞고요. 관등에 따라 옷 색깔은 자, 단, 비, 녹입니다. 자, 자, 비, 청황은 신라의 옷 색깔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옷 색깔은 세 개만 기억하신대요. 백제는 자비청, 신라는 자비청황, 그리고 광종 때 자단비녹.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5. 과거 제도를 처음 실시한 왕때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지방에 파견하였다. OX, X고요. 과거 제도 처음 실시는 광종이고, 지방에 경학 박사, 의학 박사 파견한 것은 성종입니다. 6. 고려 성종은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삼성육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제를 마련하였다.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실수했던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그럴싸하지만 X였어요. 자, 삼성육부제도를 받아들였지만 고려는 운영상 이성육부제로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고려 성종은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중앙관제 마련 이래야 맞습니다. 7.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왕의 재위기관 중에 국자감이 설치되었다. 예, 성종입니다. OX 5죠. 8. 지방의 외관을 파견하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왕은 유교 이념과는 별도로 연등회, 팔관회 행사를 장려하였다. 예, OX, X이고요. 지방의 외관을 파견하소서라는 최순호의 건의를 받아들인 왕은 성종이고, 자, 성종 때 최순호는 또한 연등회 팔관회를 축소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훈요십조에서 나오는 연등회 팔간의 이야기하고 최순호의 시무십팔조에 나오는 연등회 팔간의 이야기를 꼭 다시 한번 구별해 두십시오. 9. 4. 도부, 팔목, 56지주 군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제도를 완비한 왕의 재위기관 중에 7대실록이 편찬되었다. 예, 지방제도 완성 현종이고요. 현종 때 7대실록이 편찬됩니다. OX 5죠. 10.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왕은 지방관이 없는 속군의 간부를 파견하였다.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왕은 현종이고요. 지방관이 없는 속군의 간모, 일종의 임시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예종입니다. OX, X입니다.